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집과 가족을 잃은 아이.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목숨을 잃은 아이. Long time 모두 난민입니다.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The girls have picked them everyone. Oh, when will you ever learn? Oh, when will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단지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 난민. 그들은 살기 위해 또다시 목숨을 걸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난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아세요? 사실 잘 아는 사람도 또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죠. 난민주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쫓겨나지 않고 한국에 살 수 있다라는 것 정도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한국 생활은 어떨까요? I wish I can stay in Korea with my kids. 180cm의 키에 팔 길이는 187cm, 67kg의 몸무게. 강하고 유연한 얇은 발목까지. 권투선수로는 손색 없는 신체 조건이죠. 그의 이름은 압둘라예 아산, 한국 이름은 이익산인데요. 카메룬에서 온 난민입니다. 권투 선수라면 챔피언이 최종 목표겠죠. 하지만 아산의 최종 목표는 난민 인정이랍니다. 난민은 정부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요. 아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챔피언이 되어 난민 인정을 받겠답니다. New champion, 이흑산! 이미 외국인도 출전 가능한 시합에서 한국 챔피언도 되었죠. 사실 그는 고향에서 권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 군인 운동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 군인 대회에 출전하러 왔다가 탈영을 합니다. 한번 군인이 되면 58까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데 과학적인 훈련에 월급까지 착취당했답니다. 난민은 태어난 나라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낀 나머지 다른 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아산이 한국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L'avantage, le point positif, c'est que j'ai remarqué en Corée, il y a pas, c'est un pays de liberté d'abord premièrement. Et de deux, il y a la sécurité en Corée. Il n'y a pas la violence, les agressions. 한국을 택했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곳의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아싼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다시 권투밖에 없었죠. 아싼이 12월 말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우리 체육관에 와서 선수로서 하고 싶다고. 처음에 그냥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생각했죠. 나이도 있고 그리고 또 난민이기 때문에 언제 한국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뭐 저거 관심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난민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들. 하지만 난민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싼도 그렇습니다. 예, 잘 주봤습니다. 마치 집이 불자 떠주. 동, on peut pas t'exécuter directement, peut-être par coup de feu. On peut te torturer plusieurs fois jusqu'à ce que tu meurs. 한국에 온 지 2년째인 아싼. 한국 생활에서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난민들이 겪는 불편함 중 단연 1위라는데요. 아싼, 물건을 사기 전부터 긴장이 됩니다. 계란. 아, 계란 될까요? 역시 회화는 실전. 요거? 네. 3,000원. 계란값이 요즘 많이 올라서. 체육관 동료들과 지내며 익힌 생활 한국어가 적절하게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카메룬. 아? 카메룬? 우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공부하러? 난 모델인 줄 알았어. 모델인 줄 알았어요. 왜, 모델. 왜요? 왜요? 아니, 키도 크고. 바지가 되시잖아요, 바지가. 네. 아, 난민이라서. 그게 또 그래요? 카메론도 그런 게 있어요? 엄청. 앞으로 여기 오세요. 많이 드릴게요. 우리나라 거 못 드시나? 난민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난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말 잘하네. 어디 카메룬? 예. 카메룬 이거 어디야? 나 몰라. 아프리카. 어디는? 가발이요? 가발 아니야. 가발 아니야. 예. 몇 살이에요? 예. 몇 살? 몇 살? 24살이래? 예. 24살? 예. 24살 거대. 24살 힘들겠다. 24살 더 됐을 것 같아. 여기로 어떻게 왔어? 복싱. 복싱? 예. 권투? 예. 오. 이런데 뭐 아프면 어떡해. 안 아파. 괜찮아. 안 아파. 언제서 왔으니까 이거 없잖아. 고맙습니다. 나도 얘네 동네에서 왔어. 난민이라고 듣기 전까진 잠시 한국에 온 외국인으로만 생각합니다. 맛있어. 여기를 난민으로 왔다고요? 피란 왔어? 우리 이남으로? 한국으로? 피란 왔어요? 콘투 배우러 왔대. 아니, 난민으로 왔대. 과 건피? 콘투가 문제가 아니고 난민으로 왔대. 그러니까 어떻게 뭐 배 타고 못 들어 경기 타고 왔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나? 못 들어 못 들어. 난민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지? 모르죠. 난 난민에 대해서 몰라. 어릴 적 피난을 다니며 끼니를 굶었다는 할머니. 아싼을 보니 그때가 떠오른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ça m'a beaucoup touché. Le plus que je vois, c'est une femme âgée. Elle est assise là à se battre. Elle n'a pas les moyens, à ce que je vois, sinon elle n'allait pas être là. À se battre, mais elle,
m'a offert de l'argent, ça m'a vraiment touché profondément. Au point où je n'ai pas voulu prendre, bon, par respect, pour lui faire plaisir, j'ai pris, mais sincèrement, ça me fait honte aussi beaucoup. 고향에 두고 온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봉으로 떠났을 때 아싼을 키워준 할머니입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어 난민 인정을 받으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C'est un titre. Bon, quand je mets comme ça et puis je vois ça, ça me fait plaisir. Et ça m'encourage parce que je n'aimerais pas me limiter sur ça, ça m'encourage à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유롭게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꼭 한번 할머니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카메룬 요리로 달래보는데요. Oui, dans ma région, bon, il y a ceux qui mangent, mais ça dépend. Tout le monde ne mange pas beaucoup du piment, mais naturellement, tout le monde mange du piment. 한국 고추랑 비슷해요? Voilà la couleur, le piment au Cameroun, la plupart des temps, c'est beaucoup rouge. 지구 반대편 나라의 요리가 맞는 걸까요? 카메룬의 요리와 우리나라의 요리는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고추며 양파며 채소를 비롯한 재료들도 그렇고 조리하는 방법도 비슷한데요. Je sais ce que c'est, mais chez nous au Cameroun, c'est différent parce que c'est dans les Oui, comme des cubes. Oui, voilà, comme des cubes. 보기엔 영락없는 김치찌개 같습니다. 쌀밥도 빠질 수 없답니다. Oui, de la Corée est bien. Oui, il y a les tribus qui mangent beaucoup du riz. 검은 챔피언이라는 뜻의 이흑산이라는 이름도 선물 받았겠다. 한글로 이름은 쓸 줄 알아야 하겠죠? 가나 나 이시세나 남자 마자 사실 언어 때문에 정착이 어려워져 결국 한국을 떠나는 난민도 많답니다. La boxe, j'ai appris la boxe pendant longtemps. La langue coréenne, c'est une langue. Si j'avais appris Certainement, je pourrais aussi causer, peut-être lire comme je cause aussi le français. Et en plus, il m'a dit qu'à l'université, il y a les cours de coréen gratuits. Donc quand ça va débuter, parce que maintenant ils sont en vacances, quand ça va, ils vont relancer, j'irai faire les cours, et si possible, 3-4 fois.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권투며 한글 공부며 집안일이며 정신없이 지내다가도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추억이 떠오릅니다. Quand j'étais petit, je mangeais très lentement. Et en famille, on mélangeait toujours avec des frères entre nous les hommes. Dans un plateau, on mangeait ensemble. Et Les autres étaient plus rapides que moi et la nourriture finissait toujours. Je n'avais presque rien mangé. Dès que ça finit, je commence à pleurer. Et puis, j'ai un grand frère qui m'a dit... Et la plupart des temps, on consommait beaucoup du riz et on utilisait les mains pour manger. On n'utilisait pas les cuillères. Et je pense tous les jours à mon pays. Tous les jours. 카메룬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할머니와 형. 아싸는 기도합니다. Et si je l'obtiens, je vais me sentir déjà libéré, en sécurité et plus en sécurité déjà. 내 가족들도 안전하고 자유를 느끼는 그 어딘가에서 목숨만은 살아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어난 나라에서 죽음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 난민. 과거의 우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교를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유교 때 우리나라에도 국내 시장님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 피신을 가고, 만약에 더 심화됐으면 부산에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면 바다 건너 일본이나 어디로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저희가 난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수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6,500만 명이 강제로 고향을 떠났죠.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2만 3천여 명. 지난해에는 7,5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한국으로 오지. 그러니까 한국에 올 거 생각 안 했는데 한국에 오게 된 경우가 있어요. 뭐 급하게 갈 수 있는 곳을 비행기 타서 코리아라고 했으니까, 언론에서 맨날 나오는 거는 노스코리아니까 비행기 타서 노스코리아로 간다고 생각해서 도착했더니 알고 보니 여기 평양이냐, 여기 서울이다, 서울이 어디냐, 뭐 이랬던 경우도 진짜로 생기고 있고요. 또 아니면 한국이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환승을 많이 하잖아요. 환승을 하다가 여행 난민들 같은 경우는 여권이나 비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권이 제대로 돼 있고 비자가 제대로 돼 있고 누가 받을 수 있는 누가 난민이 되겠어요. 그냥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환승구역에서 다른 나라로 최종 목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최종 목적지에서 너 여권 이상해 오지마 비행기 타지마 라고 할 때 또 돌아갈 수 없게 되니 이제 동아시아의 허브인 인천공항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